두 번째 토픽으로 들어가서 태양계 형성 시나리오인데 실제로는 태양계에 관한 연구들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됐고 사실은 이제 저의 전공하고는 조금 멀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구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그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 연구한 건 아니고 공부해서 이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태양계가 있잖아요. 일단 태양은 뭐죠? 태양이 뭐죠? 아니면 태양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뭐죠? 수소하고 헬륨이죠. 수소하고 헬륨이. 태양은 무엇인가 하니까 좀 뭘 질문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태양은 별이다. 이런 답을 원하는 건데 그 다음에 태양계 구성원.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은 뭐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고 또 위성이 있고 소행성이 있고 뭐 혜성이 있고 뭐 많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럼 태양계 끝은 어딘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태양계 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될까 하는 건데 중력이 미치는 데가 어디까지? 명왕선 정도. 명왕선 밖에는 뭐가 없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명왕성까지인데 명왕성만 해도 크기가 뭐 2000km 되는 덩어리인데 그걸로 끝날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태양계의 구성원을 보면 행성, 위성, 뭐 외행성, 소행성, 뭐 혜성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행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걸 좀 정의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태양계 끝이 어딘가 좀 그걸 알기 위해서는 태양의 주위를 일단 돌아야 하는 거고 이게 아까 그 태양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 했을 때 태양의 중력권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태양의 주위를 돌거든. 그다음에 충분한 질량을 가져야 한다는 건데 적당히 충분히 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자체 중력으로 유체 역학적 평형 우리가 자연과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요. 예를 들면 유체 역학적 평형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둥그런 구형이라는 쉽게 말하면 구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고 예를 들면 고구마 같은 것은 행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공전 궤도 내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어느 궤도상에서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명왕성이 가장 바깥에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명왕성을 좀 알아보면 명왕성의 크기가 2300km고 그 위성이 약 1200km예요. 근데 이게 크기가 엇비슷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이 명왕성하고 카론의 어정쩡한 곳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인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되려면 주가 되는 행성 내에 무게중심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달이 있지만 지구와 달의 그 이 질량 차이가 80대 1이다 보니까 지구와 달의 이 무게중심은 이 멘틀 속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인정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2006년에 국제천문연맹에서 이 명왕성을 퇴출을 시켰어요. 이제 행성에서 제외를 하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외행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고 또는 플루토이드라고 해서 이제 명왕성 같은 것들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은 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 후에 외행성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서 보면 뭐 하우미아, 마케마케, 뭐 에리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우리가 태양계를 보면 중심에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행성이 있고 행성 주위에 이제 위성들이 많죠. 목성이나 토성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외행성이에요. 그래서 외행성이 지금 많이 발견이 된 건데 보면 이게 이제 그 해왕성이죠. 해왕성 바깥에 30AU에서 50AU에 해당되는 데까지의 저런 외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외행성 밖에는 뭐가 없느냐? 실제로는 외행성 밖에도 많아요. 이러면 혜성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멀리 갔다 돌아오는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오르트 그룹이라고 그래요. 근데 막 이 단위를 보면 엄청나죠. 아까 그 이 카이퍼 벨트 같은 경우는 맥시멈 뭐 한 50AU 이제 많이 나가는 것들은 한 200AU도 나가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10만 AU니까 10만 AU이면 그 일광년보다 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계가 엄청나게 크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이 중심에 몰려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태어났나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처음에 태양이 뭐냐는 질문을 했을 때 태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 별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데 태양도 별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특이한 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별이지 전체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별은 별 볼 일 없는 별 중에 속한, 왜냐하면 너무 작아, 작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그런 별인 거죠.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별은 지난 시간에 김희 선생님은 아마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별이 우주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은하에서도 계속 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천문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별은 성운이 수축해야 만들어지는데 이제 천문학자들의 관측에 의하면 대부분의 성운은 역학적으로 안정돼 있대요.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수축도 하지 않고 팽창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역학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은. 근데 별을 만들려면 수축을 해야 하잖아. 그러면 수축을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저도 이제 들어가 봤더니 결국에는 주변에 어딘가 초신성 폭발이 있지 않으면 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엄청난 이 파동이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이 불꽃처럼 튀쳐나가는 물질이 그 주변에 있는 성운에 들어가면 그것에 의해서 이 균형을 흐트러지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 균형만 흐트러뜨면 그 다음에 별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있죠. 근데 대부분의 성운은 99%의 가스에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먼지. 여기서 먼지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인데 대부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담배 연기 입자가 그 정도의 크기라고 아마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운이 우리 태양을 만든 성운이 결국은 수축을 해서 현재까지 도달한 거니까 우리 태양 성운이 아마 46억 년 전만 해도 안정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어떤 별이 일생을 마감을 했겠지. 여기서 슈퍼노바,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별이 죽어야 해요. 죽어야지 우리의 그 태양계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축을 하면 중앙부에는 이제 이 태양이 만들어지고 수축을 하면서 저런 이 주변에 원반이 형성이 되죠. 이제 그 시기를 대개 45억 7천만 년, 좀 더 뭐 정확하게 이 제한한 그 값을 보면 45억 뭐 6천 700만, 아니 800만 년 뭐 이런 식인데 일단 여기서 45억 7천만 년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원반에 있던 먼지들이 이제 서로 달라붙어서 또는 이제 정전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덩치가 커지면 점점 크기가 커지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걸 요약을 하면 태양 성운이 수축을 해서 일단 이제 원시 태양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원반이 형성이 되죠. 이 원반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 행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행성을 만드는 재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일단 원반의 회전 적도면에 알갱이들이 모이고 이것은 태양 성운이 수축해서 아마 첫 한 수천 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서 단순히 2번, 3번은 그냥 크기가 증가한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 1000km 이상의 그런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결국 그 중에 몇 개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구형 행성 영역에 적어도 20개 정도의 그 수천 킬로미터 되는 원시 행성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우리 지구가 가장 많은 행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은 여기서 1천만 년이라고 했지만 수천만 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데 대한 이 어떤 증거 또는 실마리를 알려주는 것들이 이제 이 운석인데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운석을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사이언스에 이제 보고된 이 논문인데 이 자그마한 운석이잖아요. 이 크기가 이게 센티미터 2cm니까 한 5cm도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저 운석 덩어리인데 저 운석에서의 그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측정을 해보니까 그걸로 판단해 봤을 때 이 운석이 떨어져 나온 미행성의 크기는 약 160km 정도 됐다고. 이제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미행성 단계에 있는 그런 것에서 튀쳐나왔고 그 나이가 45억 6,500만 년이니까 이제 원반에서
이제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왜냐하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된 운석의 나이가 456,800만 년이니까 굉장히 초기에 태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이놈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만들어진다고